오늘 시대책에서는 감정평가사 2차, 감정평가 이론, 감정평가 실무,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교재를 소개합니다. 한눈에 쏙과 더 알아보기를 통해 현직 감정평가사 저자진이 시험을 분석하여 구성한 체계적인 이론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. 이론과 실무 교재 모두에서 기출 표시를 통해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실무 교재에서는 핵심 이론 관련 대표 유형의 기출 문제를 선별 수록하였으며, 출제 영역 및 답안 작성 가이드를 통해 풀이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부록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이론 교재에 수록하였고, 관련 법령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교재에 수록하였습니다.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교재의 기출문제와 출제 영역 분석표를 통해 기출 유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해당 교재에선 최신 기출문제인 제34회부터 제31회까지 예시 답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최근 12개년 기출문제를 단원별 선별 수록하였습니다. 실제 시험처럼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주관식 답안지를 수록하였습니다. SD에듀의 감정평가사 1, 2차 합격 기본서 시리즈와 1차 단기 합격을 위한 한 권으로 끝내기 기출문제집 시리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1, 2차 모두 대비할 수 있으며 합격 시 100% 전액 환급해주고 불합격 시 26년 2차 시험일까지 수강 기간을 연장해주는 영원 환급반, 25년 1차 시험일까지 수강할 수 있는 1차 핵심 집중반, 24년 2차 시험일까지 수강 가능한 핵심 전략반과 신청일로부터 1년 동안 수강할 수 있는 핵심 단과반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SD에듀는 여러분의 감정평가사 2차 합격을 응원합니다.